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바다와 나무 숲이 어우러진 양양 낙산 해변에 해송, 일명 바다소나무를 베어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차례로 들어서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인데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 낙산 해변의 바다소나무 숲입니다. 300m 넘는 산책로를 따라 반듯하게 잘린 나무의 밑동이 보입니다. 주변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가 뒤엉켜 있습니다. 네, 너무 흉물스럽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예쁜 나무들이 베어진다는 게 너무... 양양군이 일대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겠다며 바다소나무를 제거한 겁니다. 나무 밑동에는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일대에 베어진 나무는 모두 90여 그루로 추산됩니다. 나머지 170여 그루는 다른 곳에 옮겨 심었는데 주민들은 생태계 훼손이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런 나무들을 하루아침에 벤드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행정이 잘못됐다밖에. 양양군과 공사업체는 모든 나무를 베지 않고 최대한 많이 옮겨 심으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소나무 숲 아래 있는 지중화 전선 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결국 소나무를 베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양양군은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변에 30층을 넘나드는 숙박시설 10여 곳이 차례로 들어서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소나무를 베며 도로 확장을 하는 것 외에 대안을 찾는 게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 도로를 넓히면 좋겠지만 최근 땅값이 올라 이 방법은 힘들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양양군의 이런 결정을 비판합니다. 낙산해변 일대가 2016년 도립공원 해제로 개발 빚장이 풀린 이후 환경보호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소나무 숲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베어버릴 수도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양양군은 도로 확장 공사 나머지 구간은 나무 벌채를 최소화하며 공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